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튜디오 데이드림에서 제작되는 KCMOD 골드 버전 9 익스트림리 튠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9, 버전 9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오디오 품질의 부품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튜닝된 스페셜 버전 KCMOD 골드 버전 9은 차지 펌프 IC를 사용하는 27V 부스트 회로를 탑재하였으며 신중한 부품 선택과 노이즈 저감을 중시한 회로 패턴 배치 그리고 스타그라운드 배선 등 독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노이즈를 현격하게 줄였습니다. 두 개의 모드 전환 스위치와 세 개의 클리핑 모드 및 팬노브가 장착되어 있어 폭넓고 다양한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클론 센터로 해도 실버 버전, 골드 버전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친구가 단순하게 그냥 골드 버전을 복각을 했다기보다는 클론 센터로의 사운드에 현대적인 요소들, 편의성을 좀 더 추가시킨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전체적인 페달의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고음역대의 톤을 컷하거나 부스트합니다. 게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팬 모드, 저음 부스트 양을 조절합니다. 클립 모드, 1번 게르마늄 다이오드 클리핑이 적용된 부드럽고 절제된 프리미엄 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2번 LED 클리핑이 적용된 거칠고 단단한 사운드. 3번 실리콘 다이오드 클리핑이 적용된 스트레이트하고 풍부한 사운드입니다. 바이패스 모드 스위치, 스위치를 사용하여 버퍼 바이패스와 트루 바이패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노브들, 사이드에도 노브를, 네. 스위치와 노브들을 배치를 하면서 실제로 이 클론 센타우르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복합한 사운드의 편의성을 굉장히 두루 갖춘 좀 더 이제 뭐랄까 진화된 클론 센타우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사이드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팬 모드는 노멀 그리고 클립 모드는 실리콘으로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바이패스는 트루 바이패스를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를 할 거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리콘이죠, 지금. 굉장히 힘있는 사운드가 역시나 연출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클립 모드를 LED LED요? 네.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총 씨가 부드럽게 연주를 했을 때는 약간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 들다가 세게 이렇게 딱 어택감 있게 연주를 했을 때는 망치로 꽝꽝 그죠 두드려 치는 것처럼 연주자의 피킹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리고 있고 이렇게 같은 연주자가 이 연주를 하는 이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또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다음은 게르마늄. 네.
알마늄 모드가 이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드 중에서 제일 좀 크리미해요. 맞아 맞아요. 그 볼륨도 좀 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세 개 모드가 확실히 맞습니다. 딱딱딱 달라서 그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요 상태에서 팬 노브를 좀 노멀에서 맥스까지 중간 정도로 한번 넣어서 풍성하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텁텁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네. 사운드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다시 노멀 상태로 돌려놓고 게인을 좀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앰프가 풀 크랭크업 된 듯한 소리가 나죠. 이 이전 시간에도 저희 은총 씨가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광주 갔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을 좀 받고 있냐면 진짜 이제 빈티지 악기를 사용해서 빈티지 앰프를 풀 크랭크업 시킨 상태에서 신기하게 노이즈를 싹 걷어낸 듯한 그런 엄청난 음압감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들으면서 아 이게 노이즈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이야기는 계속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합주실에 갔을 때 다른 멤버들이 이걸 받아들여줄까?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힘있는 음악감과 이 완벽한 저노이즈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현대 음악에도 굉장히 쉽게 묻혀서 강력한 빈치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리콘으로 네. 변경을 하고 볼륨 조금만 줄일게요. 네. 네. 워낙 힘이 좋아서 그죠? 그래도 힘이 좋죠. 네. 여기서 팬 노브를 풀로 올리잖아요. 네. 솔로 톤이 되게 신기해집니다. 네. 더 올라갔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성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거 듣다 보니까 취해서 이렇게 졸음도 살살 오고 그러면 옆에서 갑자기 내 얘기 듣고 있어서 싸대기를 빡 때리는 것처럼 정말 변화무쌍한 이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 깊고요.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이 팬너블을 끝까지 올렸을 때 풍성한 저음과 함께 솔로 사운드 자체가 네.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힘있게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실버 버전이랑 이 친구랑 보통은 기능 같은 거 현대적인 요소들을 녹이고 기능성을 많이 갖추게 되면 사운드에 있어서 일정 부분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서 실버랑 골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노브 많이 달린 거 난 싫어. 그냥 다이렉트한 게 좋아. 사운드가 더 이렇게 담백하잖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골드 버전은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가면서도 실버 버전의 매력을 고스란히 또 맞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가지 정도 세팅만 더 은총 씨가 잡아주시면 지금 뭘로 돼 있죠? 지금 실리콘에 펜 노브는 맥스로 돼 있거든요. 네, 펜 노브 딱 중앙으로 가고요. 네, 게르마늄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실리콘 모드를 제일 좋아하긴 네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게르마늄 모드를 별로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있고 개인은 풀게인으로 네.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풀게인 좋아하시니까 다양한 네 일단 먼저 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실버 버전도 좋았지만 골드 버전 참 마음에 드네요. 제가 그때 이제 쳐보고 실버에 그냥 꽂혀서 실버를 네네. 샀었는데 네. 골드는 사실 진짜 오랜만에 치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실버 좋아요. 네네. 저는 실버가 좋아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골드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조합적 매력에서 오는 저 아까 그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좀 그러니까 클론적인 사운드라기보다는 클론에다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어떤 특정 앰프를 걸어서 막 맞아요, 폭발한 맞아요. 듯한 소리를 내는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느낀 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아마 일반적으로는 게르마늄 모드를 가장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되게 이쁘고 네. 크리미하고 이렇게 귀를 아프지 않게 하는 이 하이가 이제 그리고 이게 이 모델들이 재밌는 게
이제 이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그 리어벽으로 뒀을 때 귀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런 거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오늘 그 시원하기 전부터 계속 귀가 멍멍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귀가 멍멍해서 이런 건데 아파서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듣고 싶은데 지금 멍해져가지고 근데 이런 소리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번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은데 이 특유의 막 찌그러질 것 같은데 찌그러지진 않으면서 소리가 다잘 들리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모드에 팻을 조금 올려서 그 찌그러지나 하는데 음은 다 깨끗하게 들리고 또 찌그러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어딘가에 있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골드는 좀 약간 사실은 뭐 실버가 원래 더 좋으니까 이러면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좀 약간 제대로 이 친구의 매력을 좀잘 보지 못한 게 두 아닌가. 개를 사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스튜디오 데이드림 이펙터 KCM 오디 골드 버전 9 익스트림리 튠드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실버 플러스 골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버를 샀으면 골드도 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뭐 원래 클론 같은 경우도 실버 골드가 원래 색깔이 다르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도 접근하는데 아니야, 난 실버 정도만 그게 저의 원래 모습이죠. 아, 난 실버로도 충분해. 이왕이면 실버 샀으면 골드까지 가자. 그래서 그냥 이쪽 계열이 마음에 들었고 KCM 오디 시리즈가 마음에 들었다면 두개 있으면은 좀 끝나는 거 아닌가? 저 맞습니다. 그리고 뭐 리뷰 이후에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사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여기 KCM 오디만 가지고 사운드 잡는 좀 톤앤테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개를 물려보지 그쵸, 못했거든요, 그쵸. 저도.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그 소리가 과연 날 것인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센타우르의 성공적인 진화. 감히 이렇게 한 주평을 내렸습니다. 오리지널 센타우르의 굉장히 현대적인 요소, 그리고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 이 KCM 골드 V9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주자가 다뤄도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5점! 네, 간만이죠. 실버보다 네, 간만에. 0.5점 더 받아갑니다. 네. 간만에 또 이렇게 주는데, 사실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둘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그땐 저의 마음은, 골드보다 실버가 훨씬 난데 그냥 이거였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확실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미리 와서 시간이 있어서 테스트를 좀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실버는 어차피 아는 소리니까 이제 골드를 좀 테스트를 하면서 아까도 개인적으로 느낀 게 네네.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내가 그때 들었던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0.5점 더 드리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골드와 실버 버전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클론 센타우르 사운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양질의 크랭크업된 앰프 사운드를 복각한 이펙터를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두 페달이기 때문에 꼭 한번 테스트해 보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